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대구에서 임대업 잘 된다고 하면 반박할 수 없는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쪽은 현재 여기가 영대 내거리 쪽이고요. 여기는 동성로 임대수요까지 받쳐주고요. 그리고 건물 바로 뒤편에 대구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죠. 바로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는 입지입니다. 오늘 메모는 주임대 수요층들은 영남대학교 병원 종사자, 의과대학 학생들, 주임대 수요층들이고요. 그리고 그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여기 앞쪽에 상권들도 워낙 잘 되어 있고 지하철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각종 직장인들, 신혼부부들, 산림가구 등 많이 찾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현재 이쪽 동네 영남 대명 5동 쪽이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업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이 다 부서지고 현재 아파트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있는 동네이고요. 그러면 유입되는 인구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는 더욱더 잘 구축이 되고, 그리고 캠프워크 등등 대구 3차 순환도로 그리고 대구 대표 도서관 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주 호재가 많은 그런 입지입니다. 주상복합들이 또 지어지면서 이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물처럼 다가구 건물들 참 많이 멸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대업 하기에는 뭐 두말할 거 없는 그런 입지고요. 오늘 매물은 이 앞에 있는 이 도로 15m,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차량이 나오고 있죠. 여기 4m 도로 접한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입니다. 건물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접한 도로가 넓어서 인물도 참 좋은 매물이고요. 1층에는 상가, 2층, 3층, 그리고 4층은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까지 아주 잘 갖춰진 매물입니다. 건너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집 앞에 횡단보도도 바로 있고요. 현재 공실은 1층 상가하고요. 그리고 3룸이 현재 이사 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 들어가는 쪽에 옆쪽으로는 주차장이 있는 구조인데요. 이쪽 도로변 주차장에서는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 건물 4m 골목길 쪽에서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요즘에 이런 거주 목적인 집들은 필수 요건이 바로 이런 또 엘리베이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연식 때부터 신축을 지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필수 요건이 되었는데요. 오늘 매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하고 3층은 동일한 배열로 1, 2, 3로 다양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 수요자들이 참 다양한 임대 수요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룸, 투룸, 3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원룸, 투룸은 뭐 1인 가구, 그리고 혹은 2인 가구, 3룸 같은 경우는 산림 가구 등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여기는 동네 특성상 학생들 한 명, 두 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3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3층으로 올라왔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런 작은 복도관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중 현재 공실인 302호, 여기 3룸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 여시면 주문이 되어 있고 신발장이 이제 있는 구조이고요. 바로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거실 창도 높은 창, 큰 창을 시공을 해두셨고요. 스탠딩 에어컨 기본 옵션과 TV 놓을 수 있는 TV 선반까지, 그리고 안쪽에는 주방과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이 방이 한 칸, 작은 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방들이 전부 다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안쪽에 바닥 보시면 채광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거실 그리고 작은 방에도 채광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옆쪽으로는 작은 방 쪽에는 이제 세탁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룸 사시는 분들은 이 작은 방 한 켠을 옷방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빨래를 널고 바로 옷방에 연결이 되어 있는 방이니까 옷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여기는 화장실도 상당히 크게 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하나 빼두셨고요. 세입자방 보실 때 샤워기 세면대 연결된 것보다 저렇게 별도로 있는 걸 임차인들이 선호를 한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가 3룸 안방택입니다. 안방으로 저게 구조가 반듯하게 잘 짜여져 있네요. 자, 이렇게 3룸 구조 보여드렸고요. 세입자 방들도 이렇게 짙은 톤의 도배지와 하얀색 톤의 도배지 조화를 잘 써서 아주 감각적으로 집을 잘 꾸며 두셨네요. 주인 세대 또한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주인 세대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데요. 세입자 거주 중이신데 주인 세대는 방 세 칸에 복층 구조까지 있어서 거주 여건으로는 아주 충족이 만족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좌측에 여기가 주인 세대이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독채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여기는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보시고 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임차인 분과 시간을 맞춰서 한번 안내를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상가 현재 공실인데요. 요거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배달 대행업체가 임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나가신 상태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차장은 도로변 쪽으로 두 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 이 4m 골목 쪽으로도 주차 3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상가 출입이 가능한데 상가 구조는 그렇게 반듯하진 않아요.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대지 모양에 따라서 상가가 최대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상가 내부에 들어왔고요. 현재 상가 공실입니다. 건물을 보러 오실 때 1층 상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에게도 아주 적절한 매물이 될 것 같고 현재 2,100만원에 임차 중에 있는 상가입니다.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뒤쪽과 앞쪽 공간이 나눠져 있지만 공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건물 뒤쪽으로는 영남대학교 병원이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에 또 뒤쪽으로 나가면서 제가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두 개, 투룸 두 개, 쓰리룸 두 개 주인 세대 총 8가구입니다. 대지는 222제곱미터, 건물은 481제곱미터, 대지 구평 산산시 67.1평, 건물 145평입니다. 20년 3월 13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5억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대출은 7억, 임대 보증금 만실 시 4억 3,9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6,1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55만원, 은행 이자 350만원 제외하고 15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 가격 약 6억 3천만원 정도 인수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나오다 보니 바로 영남대학교 의료원, 영남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약국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참 많은 입지입니다. 임대업 하시기에나 거주하시기에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위치이고요.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진 매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